안녕하세요. 개음신입니다. 오랜만이시죠? 한 3년 됐나? 제가 잠수 아닌 잠수를 타게 됐는데 개인 사정도 있고 이런저런 비즈니스로 좀 바빠져가지고 제가 조금 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아직까지도 동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은 말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제가 한국에 좀 나와 있어요. 한국에 좀 나와 있고 나온 지는 한 몇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좀 이런저런 마음 정리를 좀 하고 오래 머물 생각으로 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안 그래도 저 홍대나 뭐 신천이나 뭐 젊은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거리를 제가 한 몇 달 동안 걸어봤는데 염색시장이 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 3년 전에 비해서 저는 항상 그 생각했던 게 그 3년 전 발레아주 찍을 때 염색시장이 확 올라갈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왜냐하면 선생님들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염색 전문가 막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솔직히 그날 그때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되게 막 블루오션으로 쭉 갈 줄 알았는데 아마 경기 탓인지 아니면은 뭐가 부족한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게 좀 복합적인 면도 있겠지만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나 뭐 경기가 원래 어두워지면 뭐 옷 색깔이나 뭐 머리도 어두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또 나름대로 그 염색 같은 경우는 되게 막 그 추천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천을 좀 해서 고객님들한테 좀 자기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으로 좀 끌어당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특성상 펌이나 뭐 커트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강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염색을 좀 하다가 좀 막히고 특히 옛날부터 선배님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염색이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컬러가 되게 발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염색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도태돼 버리면 지금 중국, 일본에 계속 밀릴 것 같거든요. 저는 보니까 왜냐하면 유명한 강사들이나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한국에는 그래도 염색하시는 분들, 염색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이거 같이 안 끌어올리면 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모자랍일지도 몰라도 아무래도 염색 전문가니까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좀 한두 달 쉬면서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아 그냥 여기 작업장이나 뭐 개인샵 이렇게 차려가지고 좀 있으면서 제가 근데 그래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염색 선진국의 그런 기술이나 지식 이런 것들 잘 전파해서 다 같이 염색 시장 좀 살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주제 넘게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저 아직 그 한국 미용사, 한국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되게 대단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중국, 일본에 비해서. 보세요. 처음에 일본 그러다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일본 제꼈거든요. 커트나 뭐 이런 펌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근데 염색도 저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염색 역사가 되게 짧고 교육도 항상 뭐 펌이나 커트 위주로 돼 있었고 교육은 솔직히 웰라 뭐 로레알 제가 할 때만 해도 거기서 뭐 위탁 교육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솔직히 지금 그거 말고 기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립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아니 짧게는 이제 원래 하시고 계신 분들 뭐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인스타 보니까 그런 분들 말고 이제 좀 더 어드밴스를 원하시는 분들도 어드밴스로 갈 수 있고 기초적으로 해서 기초적인 뭐 염색 교육 기관이나 이런 걸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스는 언제든지 넘쳐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제가 컴백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동안 되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뭐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소를 위해 한 것보다는 이제 대를 위해서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 잘하시는 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뭉쳐가지고 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저희가 좀 그룹 염색 뭐 그룹 선두 그룹을 좀 만들어서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왔고 또 여기서 또 나름대로의 도전을 이어갈 거고 저 나름대로 선생님들께서도 오늘의 선생님들만의 도전을 이어가시면서 다음에 또 만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것도 지금 제가 다시 정립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살롱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가장 공통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고 가장 검증된 방법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항상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계속 이제 동영상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반갑고 조만간 또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